자, 오늘은 제가 영어 공부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한권 가져왔습니다. 저도 이제 보통 선생님 뭐책좀 추천해 주세요. 영어 책뭐 사면 돼요?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생각하는 기준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그책 안에 있는 표현들이 진짜 원어민들이 자연스럽게 쓰는 실용적인 표현인지랑 두 번째는 이제 그 표현들을 진짜 잘 연습하게끔 하는 가이드가 있는지 이걸 보는데 두 가지를 너무 잘 부합하는 책입니다. 자, 이 책이고요. 빨모쌤의 라이브 영어회화. 이 빨간모자쌤 뭐 너무 유명하셔서 그렇죠? 제가 설명드릴 것도 없을 것 같아요. 이 책이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앞부분에 이제 그 많은 노하우와 그 티칭 영역들을 진짜 짧고 그러나 굵고 뼈를 때리는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뒤에는 이제 원어민들이 진짜 매일 쓸것 같은데 한국말로 해석했을 때 약간 뉘앙스가 해석이 좀 어려운 것들을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.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부분입니다. 보이시나요? 10번씩 반복. 자, 이 표현들을 우리 눈으로만 보면은 그쵸? 안 들어가요.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고 그 표현들을 자꾸 연습하면서 그 표현들이 내가 체화가 되어야 되는 과정들을 겪으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마인드적인 것도 너무 앞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는 좀 같이 공유하면 좋겠어서 읽어드릴게요. 기억하세요.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용기를 내서 영어로 말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.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영어에 꾸준히 투자한 사람이죠. 영어가 쉽게 늘기를 바라는 마음, 마법 같은 방법이 있을 거라는 기대, 지식 쌓기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습관, 영어 말하기를 귀찮아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모두 버렸을 때 진정한 배움이 시작됩니다.